야, 어머. 안녕하십니까. 당일 투어 연기자기 송영길입니다. 야, 연기 씨. 당일치기 여행자분 당일 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귀엽고 듬직한 연기자비 송영길이 오늘 수원에서 인사드립니다. 연기자비 송영길이 준비한 수원 여행 상품은요, 수원 화성 행궁을 중심으로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고객님들, 수원 여행 출발합니다. 따라오세요. 아하. 아, 형님 좋아, 좋아, 좋아. 아, 수원 왕갈비 통닭거리죠. 영화에 나왔던 그... 또 영화를 통해서도 또 굉장히 네. 또 이슈가 됐었고. 네, 여러분.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코스는요. 수원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을 찾아서 수원의 유명한 먹자 골목인 통닭거리 나왔습니다. 아하! 1970년대부터 형성된 수원의 이 통닭거리는요, 2019년에 개봉한 영화 극한 직업을 통해서 더 유명해졌죠. 맞아요. 그럼 일단 한번 먹으러 가보시죠. 아, 솔직히 이게 먹는 거, 그 먹방은 우리 연길이 형님을 이길 자가 없죠. 연예인. 아, 기름 좋다.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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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니, 어머.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봐봐요, 아. 저거거든. 와. 저기. 왕갈비 통닭 처음 먹어봤거든요, 솔직히.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양념이 버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튀김옷은 바삭바삭하고 안에 육즙도 굉장하고 간도 딱 맞아요. 살이 부드러워 보여. 와, 진짜 맛있게 먹어. 근데 오디오가 많이 비네요. 아, 진짜 먹으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을 하셔야 되는. 여러분, 수원 오시면 통닭 꼭 드세요! 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그릴, 그 다음에 이렇게 클래식한 곡선, 근데 황실을 표현하는 이 황금색과 자주색의 이 조화로운 디자인. 보기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차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체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수원에 가시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 수원 와보시니까 어때요? 규모도 크고 또 사진 찍을 곳도 많고 또 자연 경관도 멋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요. 와, 우리 친구는 이거 화성어차 타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너무 지금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하는데요? 네, 화성어차를 타면서 이 둘러보는 이 느낌 어떠셨나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구석구석 볼 수 있는 것도 이 또 다른 색다른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수원에 오시면 꼭 한 번은 타보시길 강추합니다. 아, 수원 행기닭기 들어봤어요. 젊은이들의 메카죠. MZ세대의 메카.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가족 단위로 가기도 좋고. 저런 포토존도 이렇게 잘 돼 있고 약간 옛 감성. 오, 열기 공간? 어, 뭐야? 열기 공간. 오, 뭐야? 어, 좋다. 저거 너무 타고 싶다. 오!
이미 사람은 개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당일 투어 연기자비의 다음 코스는요. 이전에 제가 어차를 이용해서 수원화성을 보여드렸다면은 이번에는 하늘 위에서 수원화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수원을 한눈에 볼 수 있구나. 저걸 타고. 네, 여러분 열기구로 이용하시려면요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웨이팅이 살짝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이거 유념하시고 또 평일날 성인들끼리 오신다 그러면 온라인 예매를 미리 하시면은 1,000원씩 할인이 또 들어간다는 거 명심하세요. 어머, 여긴 어디예요? 아, 다음 코스의 준비물 바로 한복인데요. 아, 저한테 맞는 한복이 있을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일단 한번 찾으러 가보시죠.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좀 한복이 필요해서 왔는데요. 네. 상남자! 의리! 이런 남자에 어울리는 그런 네. 한복 있을까요?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것! 여기 있습니다. 오! 아, 옷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맞겠죠? 맞습니다. 네. 이러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 마음에 상처 입는데? 네, 아니에요. 딱 맞습니다. 딱 네. 맞아요? 네. 어,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한복은 다 커버가 되니까. 맞는 옷을 찾았으니까 이걸 입고 다음 코스로 출발! 옷을 골라도 왜 저런 걸 골랐을까요, 우리 형님? 놈들이 화성 행궁을 지키고 있는 포도대장 송영길이 있는 한 아무도 지나갈 수 없다. 덤벼라. 가. 아,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당일 투어 연기자비 수원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바로 화성 행궁 야간 개장입니다. 야, 오, 이쁘겠다 또. 너무 이쁘겠다. 이게 밤 되면 또 조명. 끝나죠. 또 낮에 찍는 사진하고 밤에 찍는 사진하고 다르잖아요. 감성. 맞아, 맞아, 맞아. 감성샷. 어, 우리 조카 닮았다. 어, 이뻐라. 여기서 사니까 수원이 뭐가 좋다. 자랑 한번 기깔나게 한번 해주세요. 교통이 좋고요. 교통 좋고. 어. 놀러가기 좋고. 놀러가 뭐 정확하게. 뭐. 가는 데마다 산이야. 가도 좋고. 가는 데마다 산책 코스고. 중심지자. 30, 40분만 가면 바다 나오고. 전철 타고 인천 가고. 아니 인천 얘기하지 말고 수원에 좋은 거. 광교산. 광교산. 아, 산이 많아서 좋다. 어. 아니 학교도 많잖아. 이게 아들들이 아주대 나와가지고. 아주대 경. 그러니까 아들이 아주대 나와서 수원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놀러 사람들이 뭐가 좋은지 알아야 놀러 오지. 수원에 와서 살게 됐는데 네. 수원에 오니까 네. 뭐 물가도 싸고 또, 맞아. 다 산책 코스로 다 해놨어. 그러니까 어딜 가나 산책하기 좋다. 어딜 가나 경치가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 네. 수원 사람들이 점잖더라고요. 아, 수원 사람들이 점잖아요? 네. 아니, 본인들이 수원 산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수원이 얼마나 좋은지 이행시 한번 가볼게요, 이행시. 자, 수! 수수허니 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아! 뭐 앞뒤가 맞진 않지만 마무리가 좋았어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원에서 함께한 당일 투어 연기자비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네, 정말 아름다운 문화유산도 보고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어가지고 저에게도 정말 힐링이 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일 투어 연기자비의 수원 여행 상품과 함께 특별한 당일 투어 한번 즐겨보세요. 아~ 수원 수원 수원. 이 영상을 보고 수원에 가고 싶다, 수원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드시면 누르시면 됩니다. 저 결정됐나요? 아니, 눌러야지.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거는 딱 봐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안 누르면 솔직히 속고 있는 거지. 나 절교할 거야, 내 거 안 누른 사람. 어, 뭐야? 뭐야, 사이키 뭐야, 갑자기? 뭐죠? 자, 지금부터 별점 3개가 걸린 보너스 타임이 시작됩니다. 정답을 맞힌 분들께는 보너스 별점과 함께 수원 왕갈비 통닭을 맛볼 기회를 드립니다. 저거 해놨어! 와, 어쩐지 아까부터 굉장히 냄새가 나더라고. 저 안 먹어봤어요. 저 먹어보고 싶어. 수원 왕갈비 통닭이 유명한 수원시의 마스코트는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정답! 연희, 연희! 돼지! 잠깐만, 닭을 뭘로? 소리! 소리! 뽀뽀! 닭! 어? 땡이요? 정답! 추천! 디테일하게 가야죠. 흑돼지! 호랑이 개, 호랑이! 다람쥐? 아, 수원? 잠깐만, 수원이랑 그가 관련이 있을까? 이 동물은 수원시에서 최초로 발견된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현재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갓! 두루비! 왜가리! 흰수염고래. 아하, 진짜 하나가 없지 않아? 돌고래! 동물의 왕국이야, 뭐야? 마지막 힌트입니다. 흔히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를 일컬어 수찬! 이 동물이라고 부르죠? 청개구리! 정답! 우와! 아, 내 통닭! 언니, 그럼 우리 못 먹어요? 못 먹어! 사랑쟁이, 나는 사랑쟁이 예나 지금이나 나는 별... 너무 들어온다, 근데. 너무 들어온다. 깜짝 놀랐어, 너무 들어와. 피부과도 아니고 왜 이렇게 들어와? 안소미 씨 조심하세요. 뜯어 먹어야죠, 그거는. 그래야 제맛이지. 송대관 선생님 버전으로 한번 해주세요. 맛이 좋고. 이런 수원 통닭을 살지나는 못 먹죠. 개인기 하나씩 하자. 첫 하니까, 개인기 하나씩. 그거 하겠습니다. 요들송 하겠습니다. 요들송, 요들송. 그 아가씨는 언제나 요르레이디, 요르레이, 요르레이디. 요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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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레이. 요요미 합격. 어때, 맛있어? 너무 촉촉하다. 이게 너무 촉촉. 먹어보고 싶어, 먹어보고 싶어. 자, 다음 타자. 더글로리의 문동은 엄마. 문동은 엄마. 만약에, 잠깐만. 문동은이었으면 약간 좀 약간 식상할 수 있는데 문동은 엄마라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들 보러 왔다니까. 수찬아! 엄마! 야, 통과! 감사합니다! 자, 똑같아, 똑같아. 자, 마지막 타자, 안소미 씨, 공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와. 자. 우와! 저 일부러 한 조각 드시고서 앞에다 흘리시면 안 돼요. 깃털 사이에 숨겨가시면 안 돼요, 한 조각.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입안에서 녹아요. 그냥 식당에서 녹아요. 안소미 씨 대기하고 계신데요. 자, 어떤 개인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왕갈비 통닭을 너무나 먹고 싶어서 온 귀신. 유령. 지금 맨 뒤에 있는 유령. 얘? 응? 자, 지금 탈락. 야! 자, 들어가겠습니다. 웃겼잖아. 자, 다음 VCR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VCR.